7월 29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비트코인 인포그래픽은 비트코인의 2008년 백서 발간부터 비트코인으로 처음 피자를 주문한 사건과 페이스북 리브라 발표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행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와 비트코인의 주요 사용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중국 최초의 은행으로 교통은행과 공상은행 등과 함께 중국 5대 상업은행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암호화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대형 상업은행이 이 같은 인포그래픽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4월부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블록체인을 통해 방위력 개선 사업에 대한 제안서 접수부터 평가 결과까지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협약기관들은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기술적 검증과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전력중개 서비스 기가에너지 트레이드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KT는 2016년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출시로 본격적인 고객 서비스와 전력중개 자원 모집에 나섭니다. 전력중개 사업은 중개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에서 생산한 1MW 이하의 전기를 집합전력 자원으로 구성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가에너지 트레이드 거래형 서비스는 REC 현물시장 판매대행을 제공하며 KT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사의 발전 수익 관련 정보와 거래 내역을 관리합니다. KT는 블록체인으로 거래와 수익 관련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상장 프로그램 후오비 코리아 포커스 1기 프로젝트 300피트의 미덥을 3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300피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포츠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플랫폼으로 모두가 운동하는 세상을 위해 운동 전문가와 유저의 활동을 토큰화하고 투명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운동 전문가는 자신의 노하우와 팔로워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는 선호하는 인플루언서와 함께 피트 토큰을 통한 멤버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관련 기업은 자사의 광고와 판매 컨셉에 적합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